의정부 시는 2011년부터 올해 책을 선정해 한 도시 한책 읽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2014년 올해 책으로는 박웅현의 여덟 단어가 선정됐습니다. 여덟 단어, 어떤 책인지 알아봅니다. 2014년 의정부 시민들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올해의 책, 여덟 단어입니다.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마주쳤을 여덟 가지 가치에 대해 저자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한 책인데요. 왜 삶의 기준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지, 고전 작품을 왜 궁금해야 하는지, 동의되지 않은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을 책과 그림, 음악,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인생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핍니다. 그렇다면 여덟 단어는 어떻게 우리 시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을까요? 2013년 9월에 북 페스티벌 행사를 할 때부터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그 올해의 책 기준에 적합한 6권의 도서를 1차 후보 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최종 후보 도서 2권을 선정했고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8단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통합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박웅현의 여덟 단어는 올해 의정부 시민들에게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며 시민 정신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올해의 책은 의정부시 각 도서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4년 여러분을 감동시킬 여덟 단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